제출 서류가 매우 많습니다. 서류 100%라는 사실, 이 부분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대신 2차 에세이와 면접이 없다는 사실 기준으로도 여러분들이 서류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. 서울대의 에세이는 애플리케이션 에세이, 즉 자기소개서랑 추천서 그 기준으로 있고,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인뎁스 인터뷰라든지 즉 심층 면접이라든지 가서 시험을 보는 논술형 에세이는 없습니다. 제출 서류 여덟 번째입니다. 지원자의 국적 증명 한부입니다. 이 지원자의 국적 증명 한부는 여권 사본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것이죠. 그래서 국적 증명서를 제출해주는 경우는 여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, 부모의 여권 사본 역시 각 한부 필수적으로 스캔해서 제출해주는데, 지원자의 여권 사본 한부를 스캔해서 제출하고 여권이 없는 학생에 한해서 국적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요. 부모의 여권 사본, 부모 각 한부 역시 스캔해서 온라인 제출해주고, 부모의 여권 사본 없는 경우 경우에 국적 증명서 부모 각 한 부씩 역시 온라인 오프라인 다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. 지원자 부모의 관계 증명서,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족 관계 증명서죠. 이 부분 것은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.